450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은 대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의 선택이나 기회를 놓친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관리 부족.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50대가 되면 건강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이나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지키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방 차원에서의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죠. 2. 가족과의 시간 부족. 일에만 집중하거나 개인적인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장한 후 또는 부모님이 노화가 진행된 후에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업무나 개인적인 축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꿈이나 열정 추구 실패. 젊었을 때 자신의 꿈이나 열정을 쫓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만약 그때 내 꿈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이 앞으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